19번 보시면 직동식 정확기의 기본 부품 요소가 아닌 거 있는데요. 지금 정확기 이렇게 나와 있고 21번 문제를 보는데 19번에는 한글로만 나와 있는데 21번 문제를 보면은 영어로 가로로 해서 GOVERNOR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제 이걸 읽으면 버버너라고 해요. 버버너. 전화기를 버버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압력 조정기.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네? 그렇죠. 레귤레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압력 조절기와 정확기는 약간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 약간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압력 조절기는 주로 LPG예요. 주로 LPG로 용기에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용기 아주 저압력이죠. 주로 저압력이죠. 그리고 단일 수용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집 한 채 또는 뭐 어떤 연소기구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용기에서 직접적으로 출구 쪽에 연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용기 출구에 연결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용기 출구, 용기 출구 쪽 또는 연소기기 직접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압력 조절기고. 근데 정확히 거버너 그러면은 주로 어디에 연결되냐면 도시가스 시설에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 시설 중에서 이제 설비 중에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돼 있고 대량 또는 많은 수의 대량 수용가에 공급하기 전에 이렇게 한꺼번에 압력을 맞춰주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 압력 조정기는 주로 압력만 조정을 해요. 아니면 폐쇄만 하거나 압력만 딱 조정하다가 압력이 조정이 안 돼. 한계치가 너무 오버가 되고 그러니까 닫기만 해요. 닫기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절이라기보다는 그냥 온오프 기능만 주로 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기능은 21번 문제 보면은 19번 21번 문제입니다. 정확히 기능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감압. 압력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공수에서 이제 처음부터 너무나 이제 센 압력이기 때문에 수용과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무조건 압력을 떨쳐주고요. 두 번째로는 정압.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요. 일정 유지. 그 다음에 이제 폐쇄. 이런 기능이 있어요. 긴급할 때 차단하는. 폐쇄니까 이제 차단이죠. 이런 기능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압기가 그러면은 어떻게 있냐? 원리상으로 작동 원리상으로는 크게 직동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일럿식이다. 직동식은 주로 스프링 힘에 의해서 다이아프램과 스프링 힘에 의해서만 작동이 됩니다. 알겠죠? 직동식은 주로 무슨 힘에 의해서? 스프링과 무슨 힘? 다이어프램, 얇은 박판의 힘에 의해서 설정된 압력만큼만 계속해서 밸브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동식이고요. 파일럿식은 출구 쪽의 압력을 출구층의 압력을 다시 정확기로 되돌리는 거예요. 알겠죠? 세팅된 압력이 정확하게 조절이 되는지 다시 정확기 쪽으로 되돌려서
정정 동작을 정렬 개념으로서 파일로 표시라고 해요. 자동 저어로 이야기하면은 직동식은 시퀀스에 가깝고요. 파일럿식은 피드백에 가깝다. 알겠죠? 예,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자, 19번의 문제 봅니다. 직동식 정합기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니고 직동식 정합기를 큰 구조로 이렇게 단면도로 쪼개놓은 거예요. 단면도로 구조를 이해하시고요. 스프링을 누르고 있어요. 무엇을? 다이어프림을. 그래서 스프링 위에 윗부분이 압력 조절나사예요. 또 이제 조이면은 스프링이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 조이게 되고요. 더 많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면은 스프링이 위로 올라와서 살짝 누르게 되기 때문에 밑에 메인 밸브가 어때요? 같이 딸려 올라와가지고 조금 열려요. 그래서 이제 조절 압력을 미리 세팅을 해서 항상 그만큼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입구 측에 압력이 변동이 되면은 출구 쪽이 조금 어때요? 압력 변동이 같이 생겨요. 정밀하게 조절하기 어렵죠. 그래서 출구 쪽에 나가는 입구 측의 압력을 다시 밸브 쪽으로 되돌려서 정정 동작을 하는 방식을 파일럿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성 요소가 스프링, 다이어프램, 메인 밸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안전밸브는 없죠 여기에? 네. 안전밸브 없죠? 네. 정확히 지금 자체에 안전밸브가 달려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게 뭐다? 안전밸브. 자, 그 다음에 20번. 정확히 선정 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감은 거. 정확히를 어떤 형식, 어떤 용량을 골라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선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첫째, 정합기의 내압 성능 및 사용 최대 차압. 이제 사용 최대 차압이라고 하는 차압은 압력 차이를 말하죠. 1차 측, 드론의 입구 측과 2차 측, 출구 쪽에 압력 차이를 얼마만큼 벌려서 감압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사용 차압이에요. 정합기를 사용할 때 입구 쪽이 센데 출구 쪽에도 확 줄여서 내보낼 수 있다. 그럼 압력차가 확 생기겠죠. 차압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조절하는 범위가 어때요?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 최대 차압, 그 다음에 정확히 용량, 시간당 또는 분당, 보통 분당으로 이렇게 측정하는데 흘러가는 가스 유량을 얼마까지 커버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가스가 많이 흘러가게 하려고 밸브를 활짝 열어놓으면 감압이 안 되겠죠. 그러겠죠? 그걸 밸브를 다 개방해놔버리면 압력 조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밸브를 압력 조절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조금만 열어진 상태에서 1분당 또는 시간당 흘러가는 유량이 얼마 있느냐, 그게 이제 정확히 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자체를 너무 적은 걸 달면 사용하는 가스량에 비해서 어때요? 자기 능력을 오버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절이 잘 안 되겠죠? 1차 압력과 2차 압력의 범위, 예,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1차 측, 입구 측 압력과 2차 측의 압력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정합기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용량에 따라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걸 써야 돼요. 정합기의 외부 크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정확히 등발이 좋다? 크다? 여러분 차 고를 때 일단 등치로 고릅니까? 아, 등치로 고르면 트럭 사야죠. 차를 선정하는 가장 유의해야 될 조건이 차 크기부터 고릅니까? 그건 아니죠? 그쵸? 네, 그걸 좀 이제 차 크기는 나중에 비교를 해봤을 때 다 비슷비슷한데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좀 실내가 넓은 걸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되겠죠. 그게 뭐 우선 선정 조건은 아니죠? 네. 크기로 고르려면은 차 타고, 승용차 타고 다니면 안 되죠. 버스 타고 다녀야죠. 그쵸? 그 시험 버스 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40인승이면. 어? 승차권 40명 거 결제하고, 문 딱 닫고 전세 내고 타고 와야죠. 운전사 대동하고, 혼자. 22번 문제. 지하에 설치하는 지역 정확히 시설의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정압기 시설이, 정압기 이런 조절하는 정압기가 지하에 이렇게 지하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가능하다 정압기도 점검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속에 전등 켜놔야겠죠. 그렇죠? 조명시설에 해놔야 되는데 조명시설이 조명도가 몇 룩스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몇 룩스. 이건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150룩스. 이게 이제 보통 작업인데 회사를 보시면 여러분 정밀작업은 300룩스. 정밀작업은 300룩스. 300룩스 보통 일반 작업을 한다.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고 할 때는 150룩스 보통. 그다음에 이제 뭐 밑에 기타 아주 이제 좀 현장을 허드레일을 한다 그러면은 반 정도인 75룩스. 근데 이제 초정밀 작업 몇 가지 알 필요는 없는데 750룩스. 이 두 개가 키포인트예요. 정밀 작업을 한다. 그냥 보통 작업한다. 보통 점검하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할 때는 150룩스다. 이게 이제 지하의 정압기 시설, 일반 시설에 점검하기 위한 보통 시설에는 150룩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소치예요. 그래서 지하에 설치하는 정압기 시설은 조명도가 150룩스 이상이 돼야 되니까 최소 150룩스 이상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3번. 저 지상에 설치한 정압기 실 방호벽의 높이와 두께 기준으로 오는 거. 지하는 가스가 혹시 체류해서 폭발하면 땅 속으로 퍼지죠. 그러겠죠. 근데 지상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지상에가 정압기 시설이 있어요. 어떤 건물이. 속에가 정압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정압기 시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가스가 체류했어요. 폭발 사고를 일으켜서. 그럼 이 폭발 파편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뭘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방호벽을 해줘야 돼. 근데 지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하 같은 폭발은 뭘로 가요? 땅이잖아요, 그냥.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는 방어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네? 방수 조치, 방수 조치. 그리고 지하에서 이제 땅 위로 지상으로 혹시나 누설되어 있는 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 환기구, 환기 시설 해줘야겠죠? 자,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지상에 있는 것은 주변에 사람들도 지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벽을 방호벽을 한다. 왜? 간선가스 같은 경우 고압가스 시설에 보면 여러분들 방호벽 기준 나오죠? 방호벽 기준이 뭐예요? 높이? 높이가 얼마? 2m. 2m. 두께는?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로 한다. 알겠죠? 2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지금 책에 23번 답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적혀져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어요. 정답이 2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 문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 공급 시설 중에서 정압기를 분해하고 점검하는 주기는? 그랬어요. 정압기 분해 점검 요것은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2년에 한 번씩은 정확히를 분해 점검한다. 속에 이상이 있는지, 스프링이나 다이아프램에 변형은 없는지, 누설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기타 등등 이렇게 분해해서 점검을 해봅니다. 알겠죠? 2년에 몇 번? 한 번. 분해 점검이 뭐라고?
정확히 분해해서 점검한 것은 2년에 1회라고요. 알았죠? 2년에 1회. 시험 문제 정확히 분해 점검이 이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작동 상황을 점검한 거. 작동 상황을 점검한 것은 분해가 아니고요.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런 걸 말합니다. 일반 점검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주일에 1회 분해해서, 전체적으로 분해해서 점검하는 것은 2년에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요. 정확히 실패. 정확히 필터가 어디가 달려 있을까요? 정확히 필터, 정확히 여박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정확히 여박이 주로 주요 장치 직전에 달려 있겠죠. 정확히 시설을 한다, 즉 도시가스 설비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초반에 배관 속의 이물질을 가스 설비하고 나서 배관 내 이물질 청소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뭘로 해요? 뭘로 한다? 뭘 해요? 뭘로 해요? 클리닝 피그 또는 그냥 피그라고 그래요. 설명한 적 있죠? 기억이 안 나신가요? 요 앞에 쭉 설명했던 부분인데 196쪽에 62번 나와 있어요. 196쪽에 62번. 196쪽에 62번에 보면은 클리닝 피그, 배관 내 잔류 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거에서 피그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고무 같은 걸로 해서 배관 내에 총알처럼 생긴 걸로 사이로 해서 압수공기를 밀어 넣어서 쫙 배관 내부 훑어가면서 청소하도록 합니다. 완벽 청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완벽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완벽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청소를 하고 나서 뭐 각종 검사 뭐 받고 해서 이제 가스 공급을 개시했어요. 알겠죠? 가스 공급을 개시하면은 이제 가스 공급을 개시하니 가스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배관 내 역시 청소가 미처 덜 된 미세한 찌꺼기가 어때요? 이동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터를 처음에 가스 공급 개시 후에 1개월에 한 번 점검하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공급 개시하고 나면은 뭐라고? 1개월 이내에 한 번 점검해야 돼. 1개월 이내에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역시 공급 개시 후에 매 1년마다 분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게 이제 막혀있는 것과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분해 점검을 해서 속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 이제 새 걸로 필터를 교환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1개월째 1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보는 경우는 처음부터 초반에 많이 이렇게 쌓였는가 괜찮은가 써도 괜찮은가 한번 2차 점검을 하는 거고요. 네, 이상약품 이제 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2년 주기로 정확히 자체를 분해 점검할 때 필터도 어때요? 이제 같이 분해 점검이 되어서 전부 다 필터는 새 것으로 교환을 한다. 응? 집에 정수기만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필터 교환하잖아요. 네. 교환해요? 안 해요? 네. 정수기 자체는요? 아니요. 정수기 자체는 안 하죠. 근데 이제 속에 때가 꼈는가 안 꼈는가 이렇게 다 뜯어보고 속에 이렇게 해서 청소, 내부 청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정수기 내부 청소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해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 필터를 가는 이유예요. 예, 정확히 필터 자체를 교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일반 도시가스 사업의 정압기실에 설치가 되는 기계 환기 설비는 배기구의 반경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 정압기실에 보통 자연 환기구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또 정압기실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팬을 달아야 돼요. 환기설비 팬을 달아야 돼요. 일본식 어바로만 후황을 달아야 돼요. 그걸 이제 기계환기설비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닥면적 1제곱미터마다 0.5입방미터 퍼 분, 1분의 0.5입방미터씩 체류한 공기를 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된다. 배기구는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는 위쪽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위쪽에서 뽑아내고요.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뭐요? 바닥 쪽에서 뽑아내는데, 네, 이게 이제 도시가스 정압기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시가스 원료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도시가스 원료가 무조건 천연가스를 사용한다 그건 아니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메탄이 주성분이니까 위쪽으로 떠올리니까 빠지는 배기구 위치가 위쪽이라는 거죠. 근데 LPG도 사용하거나 이렇게 섞어서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강원도나 경상도 쪽이 그 지역이 있는데, 그런 점은 바닥에 체류하니까 배기구 위치가 어떻게 바닥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지 뽑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위치는 공기보다 무겁다 가볍다가 결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느냐라고는 바로 직접적으로 안 물어봐요. 그러면 답이 길어지잖아요. 가벼우면 위쪽, 네? 무거우면 밑에 쪽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배기구는 사이즈를 물어봐요. 많이 아시겠죠? 사이즈를 물어본다. 그래서 기계환기구 설비 중에서 배기구의 반경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네, 흡입구나 배기구 반경은 100mm 이상, 구멍 크기가 얼마? 100mm 이상, 100mm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서 5m 이상 높게 해야 된다.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정화기실이 있어요. 지하에 정화기실이 있는데 이런 소리죠. 여기에서 바닥 쪽에서 이렇게 해서 뽑아내거나, 알겠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천정 쪽에서 이렇게 뽑아내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 반경은, 요 구멍 크기는 얼마? 100mm 이상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멍에는 뭐가 있냐면은 주방에서 뽑아내는 것처럼 팬이 달려있겠죠. 팬. 그래요 안 그래요? 팬으로 이렇게 뽑아내는데, 이 팬의 능력이, 이 팬의 능력이, 예? 기계 환기 설비의 능력이 얼마예요? 0.5 입방미터 1분당. 이해하셨죠? 바닥 면적 얼마마다? 예? 1제곱미터당 이런 소리고요. 이해되셨죠? 그림을 그려서 암에서 할 때 제가 그림을 추가했어요. 지면으로부터는 요 배출구 높이가 얼마? 5m 이상이 돼야 돼. 단 3m짜리라는 경우, 낮게 해도 되는 경우, 공기보다 어쩔 때? 가벼울 때. 아시겠죠? 가벼울 때. 여러분 굴뚝도요. 굴뚝이 낮은 것이 연기가 잘 배출돼요? 높은 게 잘 배출돼요? 높은 게 잘 배출되죠? 높은 게. 그래서 높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겁게 체류하는 것일수록 높게 해가지고 높은 데로 뽑아내요. 예?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것은 조금 낮아도 된다. 확산이 빨리 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25번 문제 보면 100mm라고 했는데요. 100mm니까 구멍의 크기가, 배기구 구멍의 크기가 뭐예요? 구멍의 크기니까 100mm가 답이겠죠?
1, 2, 3, 4번 보기를 읽어보니까 112가 안 나와있죠. 뭘로 써야 돼요? 센티미터로 나왔으니까 100mm가 10mm가 1cm니까 10cm가 답이겠죠? 발음은 좀 안 좋아도 정답입니다. 26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가스 공급 시설 중에 정화기 설치에 대한 설명을 했다. 지금 계속 정화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네. 27번까지 계속 정화기예요. 19번부터 27번까지 계속 정화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화기 문제가 나오면 대략 이러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유형을 잘 봐두란 말이에요. 그냥 답이 몇 번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답을 하나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지금 조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총체적으로 항상 강조하지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1번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정화기로서 가스 누출 경보기하고 연동해서 작동하는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1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가 있다. 건축물 내부에 둔다는 것은 뭔가 사람이 이렇게 항상 있는 상주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지상을 보통 의미합니다. 이렇게 도시가스 정화기는 함부로 이렇게 주지 않고요. 보통 이제 실외에 별도로 정화기술을 짓거나 지하로 이렇게 해서 하거나 그렇습니다. 손이 안 타도록. 그런데 이제 건축물 내부에다가 이렇게 정화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스 누출 경보기하고 연동이 되도록, 누출이 되면 바로 차단이 되도록 이렇게 연동이 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이제 기계 환기 설비도 경보 울려주고 바로 배출하고 환기 설비가 페인이 자동으로 돌고 이렇게 또 날마다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다른 거 보세요. 다른 것은 정확히 잘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점검하는 것이 법적으로 뭐라고 정했어? 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인데 날마다 점검을 해. 그런 경우는 건축물 안 했다 도도 된다는 말이죠. 네? 안전하다는 거죠. 2번 정확히 설치되는 가스 방출관의 방출구는 주변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 지면 3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되고 전기 시설물과 접촉등으로 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5m 이상 높이로 한다고 했는데요. 지면으로부터 이 방출관의 높이가 얼마예요? 5m예요, 5m. 근데 5m 하려고 보니까 5m 하려고 보니까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신주가 지나가 뭐만 이야기했죠? 이렇게 전신주가 지나가 전선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따라가는 거예요. 전선이 지나가는 경우는 밑에 3m 아시겠죠? 그렇게 밑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서로 밖에 있어요.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되면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5m 지면으로부터 가스 방출관의 방출구는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되고 전기 시설물하고 혹시나 이런 게 접촉이 돼서 스파크 튄다든지 이렇게 사고 우려가 있으면 밑에만큼 해라, 3m 높이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정확히 설치한 가스 차단 장치는 정확히 입구 및 출구에 설치한다. 입구 출구 다 가스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4번 정확히는 2년에 1회 이상 분해 점검을 실시하고, 여기 적어진 거죠. 정확히 분해 점검이 뭐예요? 2년에 1회 한번. 그 다음에 필터는 가스 공급 개시 후에 1개월 이내에 한번 점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년 해년마다 한 번씩 분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시험 문제도 이제 빈번하게 잘 나오는 건데요. 분해 점검 자체 전체 통째로 분해 점검은 2년에 1회, 그리고 잘 작동이 되는지 그냥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작동 점검은 일주일에 1회. 그리고 이제 필터 부분입니다. 필터 부분은 처음에 딱 새로 설치했을 때 가스를 공급 개시했을 때 1개월 이내에 한번 1차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상이 없으면은 개시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상이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갈아야죠. 이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다가 매년 1년마다 해년마다 분해 점검을 해서 필터를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